안녕하세요. 프람쌤의 수니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프로메테우스가 바위산에 묶여서 매일 밤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고 있다라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는 천상계의 신이었던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왕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내려준 이 선물 때문에 받게 된 형벌이었는데요. 이 선물 덕분에 프로메테우스는 매일 밤 고통받게 되었지만 반대로 인간은 이 선물로 인해 운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선물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그 선물은 불이었습니다. 이 불 덕분에 인류는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었고 추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쌤에서는 이 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양초를 이용해서 재밌고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실험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저는 일단 먼저 새 양초를 준비해 왔습니다. 양초는 크게 이 가운데에 있는 심지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체 파라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양초에 불을 붙일 때 이 심지에 불이 붙는 것일까요? 아니면 파라핀에 불이 붙는 것일까요? 네, 정답은 파라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실제로 불을 붙여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심지에 불이 붙게 되면 그 열로 인해서 이 고체 파라핀이 녹으면서 우리가 보통 촛농이라고 부르는 액체 파라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액체 파라핀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심지를 타고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액체 파라핀이 불과 맞닿게 되면서 열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기체 파라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 기체가 주변 공기 속의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서 불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불이 켜져 있는 양초에 불을 끄고 그 불이 꺼지면 양초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에다가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대기해 주시고요. 집에 있는 작은 소주잔이나 작은 컵으로 조심스럽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기가 일직선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번엔 다른 종류의 양초도 가능한지 들고 왔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불을 붙여주시고요. 양초 불이 꺼지고 난 후 생기는 이 하얀 연기 속에는 타지 못하고 날아간 기체 파라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체 파라핀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연기를 따라 심지에 불이 옮겨 붙게 되는 것입니다. 안 꺼지면.
여러분 오늘의 실험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실험쌤에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실험을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실험을 통해서 멀리까지 함께 알고 얻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실험도 따라 해보셔도 좋지만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린이 시청자이신 분들은 혼자서는 절대 실험하지 않도록 안전주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